자, 그래서 재빈이가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장래희망,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Dreaming for the future. Dreaming for the future. Dreaming for the future. 그럼 for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For. 위에. 그렇죠.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고. Dreaming은 뭐로부터 왔죠? 꿈. Dream, dream. Dream. Dream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꿈. 그렇지. 꿈하고. 또. 꿈꾸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ing를 붙일 수 있는 거, 야, 이건 무슨 시예요? 꿈이란 뜻일 때는? 이름식. 그렇죠. 꿈이란 뜻일 때는 아주 똑똑하네요. 이름식이고. 꿈꾸다면.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여기 ing 붙인 건 무슨 시 뜻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하나씩.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했더라, 얘도 또? 두 가지. 뭐 아니에요, 뭐예요? 꿈꾸는 종이, 꿈꾸는 거. 그렇죠.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인가요? 컷.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꿈꾸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이 표시는 선생님이 이제 종종 할 건데요. 이거는 우리말하고 다른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선생님이 이 표시를 언제 하냐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이런 표시를 하는데,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져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가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자, 그키큰 소년은 내 친구래. 소년은 소녀인데 어떤 소년? 키 큰. 예, 어떤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교실에 있는 소년은 내 친구래요. 어떤 소년? 키큰 교실에 있는 소년. 자, 이 표현. 먼저 그키큰 소년은 내 친구다. 그키큰 남자애가 내 친구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더. 이게 더죠. 네. 그 다음에 더. 이게 톨이죠. 어떤 시죠? Boy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근데 교실에 있는 소년이 내 친구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The boy in the 이렇게 해야 돼요. The boy in the classroom is my friend.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약간이요. 약간 알것 같죠, 그쵸? 선생님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벌써 다 알면 천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꿈꾸기? 미래를 위해 꿈꾸기. 됐습니까? For the future가 미래를 위하여라는 어떤 시인데 길어져서 뒤로 가버렸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다가 미래 앞으로란 말 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이게 장래 희망 묻기라 했어. 장래 희망 묻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 누가 이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단데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네. 근데 의사 이다라는 말은 의사가 되다. 이거 둘이 뜻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다하고 이건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또 되다란 뜻으로 아예 되다란 뜻이 갖고 있는 녀석도 있어요. 되다 Become. become.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해도 됩니다. 네, 물어봤더니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자, 뭐이 녀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었어, 그치? Yeah. 비 e a model은 뭔 뜻인데? 모델이 되는
모델이 되다. 그렇지. 생각이 나셨나 보네요. 모델이 되다도. 잠깐만요. 이게 됐어. 뭐가요? 모델이 되다 란 뜻이 됐으니까 무슨 시로서의 뜻을 가지게 됐어? 하다시를. 그럼 하다시 앞에 2를 붙이면 뭔 일이 생긴다 했더라. 네 가지 뜻이 생긴다. 그렇지. 뭐가 된다 했다? 근데 그 뜻을 까먹었어. 아, 한 개 알아요. 어. 뭐뭐지 되는 것.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또. 는 것. 하기 위하여? 오,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하여. 또. 뭐뭐하기 위한. 그렇지. 뭐뭐하기 위한. 또. 뭐뭐를 하는. 아 이게 어렵다. 그렇지. 뭐뭐 어, 가르쳐 줘. 뭐뭐해서. 했다. 그렇죠. 뭐 세 개나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I want의 뜻이 뭔데? 나는 원하다. 그럼 나는 원한다 하니까 무엇을 원해? 뭐뭐하기 위하여를 원해? 뭐뭐하기 위한을 원해? 뭐뭐해서를 원해? 어? 뭐뭐 하는 것을 원해, 뭐뭐 하기 위하여를 원해, 뭐뭐 하기 위한을 원해, 뭐뭐 해서를 원해. 뭐뭐를 해서. 아, 뭐뭐를 해서 원하죠, 그쵸? 아니, 뭐뭐를 위하여. 어, 뭐뭐 하기 위하여 원하죠? 모델이 되기 위하여 원한다. 모델이 되기 위한? 어, 모델이 되기 위한을 원한다. 아, 진짜? 모델이 되는 것. 얼굴이 답답하. 이게 어울리지, 놈아. 네. 모델이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투더 모델이요. 투더 모델이요. 왜 저기 있어? 투비어 모델이요. 모델이 되는 것. 어, 우리말로 해도 돼. 모델이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누구를 원하니? 그랬더니 모델을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럽니까?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모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릅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묻지 않아요?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it 뜻이 되었을 때는 안방 예. 길어봤자 it.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을 원하니? 모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어보는 했더라.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그래? In the 였나?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는데 얘가 왜 또 나오지? 왜요? 맞겠네. 나는 모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랬어. What do you want to b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럼 뭘 원해? 모델 되는 걸 원합니다.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want to be? 는 무슨 뜻인데? 나는 무엇을 원하니? 아 그래요? 뭐가요? 얘는 아무 뜻이 없어지려거나? 는 무엇을 원하니?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겠지. What do you want to be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모델이 되는 것이란 대답이 듣고 싶을 때는 뭘 원하는데 모델 되는 건요?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얘는 드레스업으로부터 왔죠. 드레스업. 드레스업은 무슨 뜻이죠? 차려입다. 그러면 얘 무슨 시야 드레스? 하다시. 됐습니까? 하다시에 이번에는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차려입는 것, 차려입는 중이. 지금은 뭐가 어울려? 차려입는 것. 네, 나는 좋아한다라며. 그러면 차려입는 중인을 좋아해, 차려입는 것을 좋아해. 차려입는 것을 좋아하죠. 네, 근데 이거 드레싱 해도 되지만 딴 거 해도 된다고 안 그랬나? 했죠. 그럼 뭔데? 이 자리에 드레싱 말고 딴 거를 야 난 드레싱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여기 자리에 그러면 드라 해도 된다 했어요. 드라 어? 네? 드레스업. 아 드레스업도 된다 그랬어요? I like dress up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겉? 자 또 생각해. 넌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 차려입다. 난 차려입다 아니야?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업? 뭔가 좀... 여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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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106번 아이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업무 중이라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너 I 뭐뭐 드레스업이야. 투야 너는 왜 이렇게 투 드레스업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뭐 차려입는 것 위하여 위하해서 중에서 어, 다 외웠어요. 차려입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올 수 있겠네. I like to dress up 해도 되는데 무슨 I like dress up이 돼. 나는 차려입다를 좋아하냐? 응? 너무 슬퍼요. 뭐 슬퍼할 거 없고요. 이제 알았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I exercise every day. Exercise every day. 그러면 운동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 What are you doing?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난 매일 운동한다 이럽니까? What are you do? What do you do every day? 외워, 너 저건 습관이야 너. 이건 무슨 시야? 하다 씨. 그럼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네. 아~ 하다. 하다가 뭐예요? 하다요? 응. Do. 그래. 너는 한다. What do you do every day? 선생님이 묻는 거 대답해 주세요. 너는 한다. 나는 한다 뭐였지? You do. 너는 하니? You. Do you? Do you do? Do you do? 너는 한다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You do. 누가? Yeah. 네가. 한다. Yea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하다시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하다시 두. 어, 하다시 두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단 말이야. 하다시 두. 두가 숨어 있단 얘기네. 응.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긴 게 앞에 서 있고 뒤에 나란히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한 놈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 네.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얘가 앞으로 나오고요. 내가 말해줄게. 오차. 그럼 너는 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don't. 못 깨닫고 있네요? 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Do you don't. 선생님이 하다시, 누가 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 속에 두가 숨어있던 말을 왜 자꾸 할 것 같아요? 두나 더즈나 디드가 숨어있던 말을 왜 자꾸 할 것 같아요? 계속 생겨난다. 어? 누가 다 할 때는 숨어 있어서 안 보이지만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애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양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놈이 뒤에 숨어 있어서 마치 한 놈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재빈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재빈이 뒤에 또 있단 말이야. 어? 근데 묻고 싶을 때 어, 나 이리로 가야 되겠네? Do you? 해놓고 Do you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원래 있던 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가 아니라고. You don't do라고. 네. 이러면 했어 안 했어? 했어. 그쵸. 했어. 다음번에 하겠죠? 네? 다음번에 제대로 하겠죠? I want to be an artist. 어? 아티스트다. 아, 나 처음 들어본다. 어? 아티스트.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이 대답이 듣고 싶어. Yeah, what do you want to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 그러니까 두 튀어나오네. 너는으로 바뀌네. 원트 원래 자리에 있네. 남아있는 to be 쓰면 되겠네. 그래서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됐습니까? 네, 자, 나머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특이한 문장만 살펴보겠어요. 이제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I like practice painting every day.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I practice 이 대답 듣고 싶어. Painting. What do you do every day? 나는 왜 그러죠?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안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는데 페인팅 그리는 것자 것이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every day? What are you doing? Practice every day? 너는 연습하니 무엇을 매일 하겠네, 그쵸? 여기까지 질문 중에 what이고요. are you는 도대체 왜 are you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what 없어. 누구하다 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뭐야? do. do. you. you. practice. practice. everything. 네, 그래서 얘 뜻은 뭐야?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너는 무엇을 매일 연습하니? 네. 오케이. 알았어. 재민이 다음번에 또 설명해 줄게. 수비시험 친 거 채점은요? 100점. I want to be a model. I like dressing up. I want to be. I like painting. I want to be a scientist. I like science and math. I want to be an astronaut.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I want to be a singer.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want to be a cook.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I want to be a baker. I like bread and cake. I want to be a doctor. I will help sick people. Okay, 두 개 틀렸네요. 티셔츠 오늘 오늘 네, 두 개 틀린 거 고쳐주세요. 잘했습니다.